이번 순서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시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사탐구 시간입니다. 네, 지난달 28일이죠. 고흥군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일로 시작됐지만 어찌된 일인지 일부 농민단체들은 이 사업을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늘은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부의 초대 대통령 비서실 농업비서관을 역임하셨죠. 네. 신정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정책공약특별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강용 학사농장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네. 저도 잘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맞죠? 네네. 네, 이것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농업비서관 하셨고 하니까 이걸 좀 시청자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업종이 다양한 상황이라 뭐 일률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요. 네. 그 전통적인 관행농법에다가 네. IT, ICT 정보통신 기술 네. 그리고 또 AI라고는 인공지능 기능 네. 또 빅데이터 네. 뭐 이런 기술들을 접목해서 네. 작물이나 또 이렇게 이 가축이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주고 또 이 생산성을 높여서 농업의 경쟁력을 좀 키워보자 하는 국가 지원 사업으로 스마트팜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요, 이미 우리가 그 용어를 알지 않았을 때 네. 핸드폰으로 하우스를 자동 개폐한다라든가 핸드폰으로 하우스 문을 열고 닫고 네, 원격제어에서 원격으로요. 네, 네, 웹을 깔고 네. 또 원격제어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 스마트 팜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금 스마트 팜에 접근하고 있는 거죠. 이미 하고 있는 거다. 네, 그 네. 말씀이신 거네요. 네, 네. 우리나라는 아직 뭐 약간 초보적인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의 클라이미트 코퍼레이션 데가 있는데 거기도 뭐 거기는 클라이미트 코퍼레이션요? 회사요. 네. 250만 개의 어떤 그 지역의 기후 정보, 그 다음에 1,500 포인트의 토양 데이터, 네. 그리고 이제 과거 60년간의 수확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농가들이 생산을 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처방을 해줍니다. 우리 병원에서 이렇게 약 네. 처방해 주듯이. 네. 또 한 가지 이제 예를 들면 그냥 노지에서 이렇게 트랙터 뒤에 노즐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잡초와 작물을 자동으로 인공지능이 구분을 해서 잡초에만 제초제를 칙칙 이렇게 뿌리는 그런 잡초를 골라서 네, 잡초에 영리하게 예.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실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노동력을 떠나서 그 제초제가 90% 정도 절감이 되죠. 그 회사가 3,200억에 매각이 됐습니다. 뭐 구글 X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지금 스마트폰의 발전 속도와 그것에 대한 가치는 뭐 몇천억, 그다음에 몇조 이렇게 지분 인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예예. 예. 아마 이번 이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농장 단위로 또 기술 개별 기술 단위로 이렇게 이 적용해 왔던 것들을 좀 더 이 체계적으로 집적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 단지를 만드는 이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그 예를 들어 고흥 같은 경우에 된다면 시행되는 겁니까 거기에서? 고흥은 전체적으로 이제 29.5헥타고요. 거기에 이제 핵심 시설이 뭐 청년 보육센터, 실습 농장, 그리고 주민 참여형 온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온실과 임대형 농장 해가지고 22헥타 정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거기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반 보금자리 시설까지 해가지고 약
자금이 1056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기존의 농업의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일반 사업을 빼면 순수하게 스마트팜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769억이고요. 특이하게 이제 우리가 스마트팜 하면 대부분 유리온실을 연상을 하는데 고흥은 1.5헥타를 제외하고는 비닐온실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온실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햇빛과 온도예요. 고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좋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난방형이라는 게 우리가 온난화가 되면서 뭐 대구에서도 바나나가 생산되고 뭐 일부 과정에서 바나나가 관상용에서 이렇게 핀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아열대 기후로 변해가면서 우리나라 작물도 사과가 이제 북한까지 재배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변화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햇볕과 온도가 좋은 고흥에서 아열대 쪽의 어떤 작물들을 실증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서의 역할은 고흥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또 농업을 또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해왔을 건데 네. 이걸 이쪽으로 다 모아서 해야 될 이유가 지금 스마트팜을 정부가 만든 이유인가요? 어떤 겁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것 같지만 왜 이걸 꼭 혁신밸리를 스마트팜을 만들어야 정부가 해야 되는 하려고 하는 거죠? 이 기술들이 이게 실용화되려면 그 시설의 현대화 상당히 그 부분도 표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많은 기반 시설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개별적인 농가가 그걸 투자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네. 어떤 스마트팜을 만들 필요가 있다. 거기에다 이제 하나 더 뭐 욕심을 내면요. 네. 사실 우리 지금 농어촌에 100만 가구, 그러니까 경영주 중심으로 100만 가구인데 연령층 평균 연령이 66세입니다. 네. 40세 미만은 그 중에서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령화요? 현재 100만 가구의 농가 중에서 40세 미만의 청년 농가는 1%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2020년 정도 되면 무려 한 6,600 농가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 후계 인력의 양성과 그 청년 창업의 어떤 촉진 이런 개념에서 아마 청년 친화적인 그 영농 기술이 아마 스마트 기술과 많이 연계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가서 일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또 고령화된 농촌에 대한 미래까지 생각하셨단 말씀이시죠. 네네. 예전에 학사 농장 하실 때 그때 젊은이였잖아요. 그렇죠. 그때처럼 젊은이들이 농촌에 오는 거 굉장히 신기했고 그래서 뉴스에도 많이 언급됐던 근데 그런 고민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저 그때 제가 이제 가장 대학 졸업하면서 바로 농업에 뛰어들면서 아쉬웠던 게 실제로 이렇게 직접 실습하면서 배우면서 그리고 나중에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하면서 실제 가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볼 수 있는 몇 년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배울 것도 없었고 그런 게 없다 그런 말씀. 그렇죠. 당시에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뭐 실패를 경험적으로 이렇게 거울 삼아서 성장해 나가다 보면 아무리 뭐 뚝심 좋은 청년이라고 할지라도 지치게 되니까 성공하기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기능에서는 스마트팜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지나치게 규모가 이렇게 지나치게 규모화된 데에 대한 부작용은 좀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이렇게 농업의 첨단 기술을 접목한다는데 일부 농민단체 정치권에서 사업의 수혜자가 해야 될 농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네. 그중에 정의당 전남도당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마트팜 혁신 밸리는 대규모 토건 사업 또 이명박 정부의 똑같은 4대강 사업처럼 토건 사업일 뿐이다 라고 주장했는데 이건 무슨 말로 이해해야 됩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농민들의 의구심은 과거에 사실 그 정부에서 진행했던 사업들의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약 한 3만 4천 평 정도 되는 그 화흥지구에 그 대기업에서 유리온실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주장했던 것이 사실은 처음에 수출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기업에서 참여를 했는데 결국은 거기서 약속을 어기고 사실은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 약간 과잉해서 포장을 했죠. 수출하기 불가능한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생산된 것에 심지어는 약 한 80%를 국내 시장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면서 수출하기로 하고 만든 것을 수출을 국내로 하기로 해서 농민들이 거죠? 반발하지 않고 했는데 결국은 자본 투자해서 규모화가 된 데서 생산된 토마토를 국내 시장으로 출하를 하면서 전체 토마토 시장이 가격이 붕괴되는
사실은 그때 그 생산 규모는 토마토 전체 시장의 약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농민들이 직접 겪었고, 그다음에 LG 같은 대기업에서 세방금에다가 기업적으로 이제 명분은 어떤 그 플랜트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실증 단지라고 했었지만 실제로 이제 상당히 큰 규모의 유리온실을 지어서 그걸 갖고 직접 생산을 하면서 그때도 이제 명분으로 내세운 게 사실은 수출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수출도 못했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은 기업에서 LG에서도 역시 수출을 한다 그랬었고 그래서 이제 결국 농민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해서 LG에서 이제 그 사업을 접었는데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반대를 하면서 독원 사업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했었죠. 농민들이 그 정부의 농장에 대한 기본적인 그 불신의 기초는요. 네. 농산물의 어떤 그 수급과 가격 관리 시스템이 안정화돼 있지 않습니다. 유통에 대한 고민이죠. 네. 가격이 그러니까 떨어지고 하니까. 생산을 해놔도 어느 때는 부족해서 수입하고 어느 때는 또 남아돌아서 폭락하고 이런 일들이 그렇죠. 반복되고 산지 폐기까지 하는 아픔을 겪잖아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최근에도 이게 대파, 뭐 마늘 양파, 그리고 무배추 만성적으로 폭락과 폭등을 계속 보고 있는데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정책적으로나 또 제도적으로 무기력하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이제 시설원회 같은 경우는 그 과체류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수입 농산물하고 겹쳐가지고 굉장히 시장의 어떤 불안정성이 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첫 번째로 이제 이 스마트 그 팜 혁신 밸리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그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는 게 이 자본과 시설이 투자돼가지고 대규모 생산을 하는 곳이라는 이런 인상이 일단 큽니다. 예, 저도 그렇게 듭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 농산물에 특히 과체류, 시설하우스 많은 자본이 투자되는 이 업종이 과잉 출하로 인한 그 가격에 있던 그 폭락과 그렇죠. 이 불안정을 굉장히 첫 번째 우려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 우리 저 강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노동 집약적인 이런 산업이 스마트 팜 혁신별을 통해서 이제 기술과 자본 집약적인 그렇던 농업으로 변화한단 말이에요. 뭐 이건 불가피한 어떤 시대적인 추세라고는 하는데 지금까지 대기업이 이런 자본 집약적인 어떤 그 이 스마트 팜을 중심으로 해서 진출할 수 있는 어떤 통로 구실을 할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우려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은 또 여러 가지 생산성을 개선해 가지고 일반적인 농가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저렴한 또 농산물을 더 다량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 불안 요인이 걱정이 되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혁신밸리에 투자되는 뭐 고운 같은 경우는 1,500억 내외 정도 되는데 이런 국가 예산이 소규모 그 특별한 농민들에게 집중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어떤 상대적인 그런 의구심 뭐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 문제는 일부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보면 정부가 농민들에게 신뢰를 구축하지 못한 그 원인이었기 때문에 뭐 당연하다 생각되지만 현재로 또 뜯어보면 이 기술적 진화는 필연이고 또 전체 지금 규모에 있어서 보면 대단히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만들고 또 특정 그 농민들에게 집중되는 그런 어떤 그 되지 않도록 규모의 그 어떤 일정한 제한을 두게 되고 그리고 또 이런 업종에 있어서도 좀 다변화를 해내면 뭐 이 부분이 농민들의 우려와 그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 또 그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작물이 지금 현재 예측 가능하면 어떤 것들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스마트팜은 신청할 때 기본적으로 작물을 선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경북이 이제 파프리카하고 토마토를 선정을 했고 파프리카, 토마토? 네. 네. 전북이 아스파라거스, 오이, 가지 이렇게 했었고요. 네. 경남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품종의 어떤 파프리카 그리고 이제 전남이 지금 망감류를 포함한 아열대 식물, 망감류가 뭡니까? 이제 한라봉이라든지 뭐 천혜향이라든지 이렇게 좀 단단한 이런 곳에서 나는 작물요. 단단한 귤 뭐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뭐 스마트팜이라고도 아주 새로운 농산물이 나오는 뭐
인류가 새로 개발한 품목이 나오는 게 아니라 파프리카나 토마토 같이 기존 시장 또 그 밑에 다른 데서 재배하고 있는 것과 같은 품목이 나오는 거네요. 네네, 네. 이런 문제는 정부가 정책을 세우면서 고민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지금 농업 이 스마트 팜에서 생산되는 작물들이 무슨 아까 사회자님 말씀대로 뭐 우주에서 새롭게 개발된 그런 작목이 아니고요. 네네. 기존에 있는 작목 중에서 이 선택되다 보니까 시장 교란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양이 생산량이 느니까요. 네. 근데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그 예측 가능할 수 있는데요. 네. 문제는 그 부분을 정부가 수급과 가격에 대한 그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제대로 작동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폭락했을 때는 거의 뭐 방치하고 폭등했을 때는 수입하고 뭐 이런 그 이 불신이 그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 스마트팜 핵심 밸리가 본질적으로 이 기술이 필요하냐 이 사업이 필요하냐 이런 것보다도 하여튼 그런 그 농업이 갖고 있는 환경 때문에 그 어떤 불신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런 걱정이나 안전장치 없이 지금 스마트팜 밸리 혁신 작업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사실 뭐 정부의 일원으로서 일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무겁게 또 답변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농산물 또 농업의 공익성과 농산물 가격의 어떤 안정성들이 대단히 법제는 돼 있는데 실제로 그 실천되거나 실행되는 데는 대단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혁신 밸리 이것은 하나의 극히 농업 정책의 일 부분이고 전체를 통하라는 농업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 그리고 이 가격 관리 제도 또 수급 관리 시스템 네네. 이런 것들을 정비하면서 이게 됐더라면 조금 더 농민들의 불신이 좀 적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뭐 스마트팜 혁신 밸리는 그 자체로서 평가할 수도 있지만 더 크게 보면 농정에 대한 그 농민들의 어떤 의구심과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이런 우리가 토론하는 것도 반대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면서 지금이라도 할 것이 있다면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면 또 단순한 질문인지 모르지만 혁신적인 곳에서 생산된 거니까 다 수출하면 되잖아요. 내수에 영향 안 주고 네. 왜 그 안 되는 겁니까? 수출 문제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떤가요? 방금 이야기했던 곳에 두 군데에서 재배하는 게 이제 파프리카인데요. 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파프리카 중에 거의 절반 정도가 일본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시장이 어떻게 되냐면 일본 시장의 파프리카 1년 소비량이 5만 톤인데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3만 9천 톤을 일본에서 수출을 해요. 아, 5만 톤 중에 3만 9천 톤. 거의 다 일본으로 가는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필요한 것의 대부분을 우리가 수출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거기에 그리고 나머지를 뉴질랜드나 네덜란드나 그다음에 일본 자체 생산이 충당을 하는데 네네. 얼마 전에 캐나다가 거기 수출에 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일본은 온실을 설치하는 비용이 내진 설계 때문에 우리나라 3배 정도 들어가요. 비용이. 네. 그래서 가격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설을 하지 않았는데 일본 국가에서 50% 정도 보조를 해주면서 간척지가 많은 한 10개 현에서 지금 우리나라 스마트팜 같은 그런 시설 단지들을 짓고 있어요. 아, 그 일본판 신터브리로 네. 하고 있는 거네요. 거기에 대부분이 이제 생산되는 게 이제 토마토나 파프리카인데 그렇게 되면 수출하기 힘드네. 사실은 우리가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는 네. 것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이제 농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과거에 토마토가 그랬듯이 그렇게 해서 생산되지 않은 파프리카를 과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결국 그게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무엇을 어떻게 어디다 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더 고민을 깊게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소한 전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것에 대한 수입 대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방향은 잘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친환경 농산물 중에서 수입 1위가 뭐냐면 유기농 바나나예요. 8,700톤 정도가 1년에 수입이 됩니다. 그럼 지금 남부지방에서도 이제 특히 그런 온실에서도 물론 이제 규모 높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바나나 재배 같은 경우는 전남의 특성인 친환경과 그런 바나나가 맞물리면 사실은 8,700톤에서
일정 부분만 대체를 하더라도 수입 대체를 하면서도 그다음에 여기서 하겠다라는 우리가 하겠다라는 아열대 재배가 되면서 그다음에 전남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친환경 정책까지 반영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재배하는 과정 속에서 용묘부터 또 방제 어떤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실증 이렇게 하면 이거는 진짜 그것이 그거야말로 스마트폰이 원래 하려고 했던 본연의 목적을 완전히 충실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계획들을 조금 추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품목에 대한 고민이 이 유통에 대한 생산량이 느는 거에 대한 농민들의 현장의 목소리가 일리가 있다면 그 고민 그래서 그런 혁신적인 걸 한다면 동의를 얻을 수 있지 않겠냐는 현장의 목소리인 것 같고 앞으로 미래 이 스마트팜에 대한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완해 가고 해나가야 이 전남이 오히려 반대로 주도적으로 국가를 이끌어가는 면도 식량에 관련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보완점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하신다면요. 이번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시설 외에도 장목에 있어서 새로운 그 어떤 그 소득 장목들을 좀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번 그 스마트팜에서 제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작물들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그 재배 방법들 그리고 고품질 경쟁력이 있는 어떤 그 이 농산물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는 뭐 이런 그 전남 도 차원에서도 이런 그 기술 농업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팜에 대해서 좀 우리 정부가 조금 더 본질적인 것과 폭을 좀 넓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동물 쪽 빼고 스마트팜 그러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 폐쇄형, 식물공장 같은 폐쇄형, 그다음에 온실형, 노지형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은 우리가 스마트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나라의 약 그 온실이 전체 경제의 3.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노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스마트 그러면 전부 미래형, 그냥 지나치게 폐쇄형 식물공장이나 그 다음에 온실의 자동제어 뭐 이런 쪽으로만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아까 미국의 사례를 들었지만 노지에서 농약을 이렇게 하는 기계라든가 그런 스마트 장비라든가 사실은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지금 한쪽으로 너무 미래형에만 치우쳐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대다수의 농업인들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소외감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게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쪽으로 지나치게 치중을 하니까 농민들은 그러면 이것은 건축 사업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팜의 방향을 저는 좀 재설정을 해서 좀 뭐 재설정이 아니라 기존에 그것이 신경을 못 써서 빠져 있었다면 얼른 우리 지금 현재 농업에서 농업 전체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스마트팜으로 구현하고 해결을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정부가 전체적으로 가야 될 스마트팜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전남이 스마트팜이 좀 더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것보다는 새로운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거라든가 기존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걸 한다고 하면 이거 반대할 사람 제가 봐서는 그렇게 없을 거예요. 그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지 지금 이렇게 뭐 나눠주는 사업이라든가 불안해하는 그런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마트팜에 대한 기대와 걱정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걸 보고 온 시청자들에게 각자 마무리 얘기를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다면요. 뭐 스마트팜은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 산업 분야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각 분야에서 좀 적용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우리 농업에 대한 스마트 기술들의 도입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장의 결란이랄까 특정 어떤 보조금에 대한 집중이랄까 또 뭐 이런 그 대기업의 진출이랄까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고 또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답변을 그 내놓아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환경들이 이 개선된다면 뭐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적인 어떤 진화 이 부분들은
우리 전남 농업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가 미래에 필요한 것은 증권회사 직원이 아니라 트랙터 몰 수 있는 농부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처럼 그만큼 우리나라 농업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고 가치 있는 희망이 있는 산업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팜을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해나가냐에 따라서 우리 전남 농업이 또 우리나라 농업이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본질적인 스마트팜의 모습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보니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우리 미래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도전해봐야 될 영역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농민들이 현장에서 반대하는 목소리에도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농민들과 소통하는 정책이 우선이 아닐까 싶기 때문인데요. 당장 스마트니 밸리니 하는 이런 외래어보다 외국말보다 농민들이 쓰는 현장의 말로 바꾸어서 해봤으면 하는 제안 드려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